자, 다시 힘내자님, 매수 평균 단가가 16,500원, 지금 현재 13,700원이라고요? 손실이 좀 크네요. 주식 투자하신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? 아, 6개월 되셨다고요? 자, 6개월 되셨으면은 뭐 재무 구조는 뭐 당연하게 잘 모르실 거고, 그리고 차트 같은 경우도 잘 모르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. 이 종목 어디 가서 뭐 어디서 추천받으신 건가요? 아니면은 본인이 종목을 고르신 건가요? 자, 방송 진행상 좀 빨리빨리 답변을 해 주셔야 매끄럽게 진행이 되고요. 방송 듣는 분들한테도 편안하게 방송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. 자, 여러 가지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, 본인이 찍으셨다고요. 나름대로 이 주식을 선택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, 한번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? 뭐 차트가 이뻐서 뭐 매수했다거나, 아니면 뭐 회사의 내용이 좋아서 매수했다거나, 뭐 매수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? 오케이. 방향 잡았어, 나야. 선물 방향 잡았다라고 아침에, 뭐, 장중에 계속 방송하잖아. 바이오 임상 재료를 보고 매수했다. 예, 좋습니다. 자, 제가 지금 재무 구조를 보고 있고요. 차트는 이미 다 봤고요. 잠깐만 기다리십시오. 재무 구조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, 자, 회사의 내용은 괜찮아요. 회사의 내용은 괜찮은데요. 웬만하시면,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. 자, 올라오면은요, 수익을 내려고 하지 마시고요. 자, 하늘에 운이 닿아서, 아직 상승 추세가 죽진 않았으니까. 자, 아직 기술적 반등 구간은 남아 있어요. 아직 남아는 있는데, 이 종목에서 큰돈 벌려고 하지 마세요. 올라오면 욕심 꺾으시고, 익절을 짧게 잡든가, 아니면은 원금이라도 챙기시든가, 수익을 내더라도 한번 먹고 웬만하면 들어가지 마세요. 아직 수급이 죽지는 않았지만, 재수 없으면은 패가망신합니다.
바이오 임상재료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.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웬만하면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서로 제가 분석을 해서 분석하고 난 다음에 급등이 온다라고 해도 급등이 온다라고 해도요. 미련 털지 마시고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. 우리 그게 나야가 만 원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했는데, 자, 이 주식이 올라가려면 이번에 조정을 끝내고 올라가려면 금액 잘 적어 놓으세요. 12,580원을 절대 안 깹니다.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? 12,580원이 깨지면 이 종목은 우리 카페 회원이 그게 나야가 이야기한 것대로 만 원까지 빠지겠다는 뜻입니다. 자, 상승 후에 건전한 조정장이라면 12,580원을 종가상 절대 깨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. 아셨죠? 그래서 이 종목은 추가 반등이 와서 소록 뭐 예를 들어 가지고 17,000원, 17,500원 돌파를 한다라고 해도 웬만하면 신상의 해로운 종목이니까 날라가도 더 이상 날라가도 아 이건 내떡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. 과감하게 포기하십시오. 훗날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 이 종목은요 얼마까지 빠지냐? 2,000원까지 빠집니다. 3,000원에서 2,000원까지 빠져요.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 그렇게 틀림없이 빠집니다. 이게 뭐 다음 달에 빠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직 상승 추세가 남아있기 때문에 절대 지금은 뭐 3,000원 뭐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지금 당장 아니에요. 1년이 걸리든 언제가 걸리든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 다 빠지게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웬만하면 정리하시고 신상의 해로운 종목이니까 웬만하면 타지 마십시오. 제 이야기 안 들으면요, 훗날 크게 통곡을 하면서 후회하는 날이 있으리라. 자, 시원스럽게 분석해드렸죠? 시원스러운 답변이 뭐 되시거나 도움이 되셨으면은요, 나가실 때 최소한 인사는 하고 가십시오. 제가 뭐 구독 버튼 눌러달라, 좋아요 버튼 눌러달라, 이런 얘기 안 합니다. 나가실 때, 감사했습니다. 라는 말 한마디만 하고 나가시면 됩니다. 예, 제 이야기 헛뜻 듣지 마시고 꼭 신경 써서 들으세요. 자, 앞서 이야기한 것대로, 자, 그게 나야가 딱 들어오자마자, 이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? 방향 잡았네요, 형님. 그지? 방향 잡았네요. 우리는 그냥 서로 뭐라고 이렇게 딱 얘기하면 다 알아듣습니다. 네, 그게 나야가 저한테 돈 버는 비결을 배워듣고, 그리고, 머리가 좋은 친구라서, 의사라서 아주 학습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주가가 튀는 거예요. 자, 아까 제 이야기한 것대로, 저는 크루드 오일의 방향은 제가 시황으로 다 알려드렸고요. 제 이야기대로 주가가 강하게 지금 반등권이 오고 있습니다. 이번 주에 중대 고비를 한번더 겪어야 돼요.